암살. 또 대박이 난 영화였죠. 안타깝게도 1930년대에는 경성거리에서 저렇게 폭탄 터진 적이 없어요. 나 192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뭐저 정도 그 영화에서 뭐 그걸 일일이 다 따지면 다큐멘터리 만들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뭐그 갖다 쓰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일일이 다 따져서는 곤란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암살에서 참그이 감독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감독한테 상을 주고 싶은 게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인공으로 썼다는 것만 해도 이거는 큰 거예요. 영화적으로도 중대한 도전이었다고 그러대요. 여성 원톱을 쓰는 게. 그러니까 전 하정우가 있었지만 하정우보다 배역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게 영화 에서도 여성이 저렇게 끌고 나가는 게 가능하냐 했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여성 독립운동가를 주역으로 썼다. 그냥 독립운동을 할때 남녀의 기여가 같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100년 전의 얘기고 남성 중심 사회이다 보니까 같지 못해요. 여성의 절반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에서는 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독립유공자가 13,000명밖에 안 돼요. 15만 죽은 사람들 중에 다 모르고, 근데 그 중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습니다. 여성은 얼마쯤 될까요? 반은 안 되고, 반의 반은 될까요? 제가 따져보니까, 반의 반보다 조금 많아요. 여섯 번, 반이 여섯 번 나오고. 저 영화 나올 때는 13,000명이었는데, 지금 15,000명. 그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가 270명이 안 됐어요. 지금 23명인 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 더해도 300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자를 주인공으로 썼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큰 기여라고 생각해요. 우리 독립군의 패션 감각이 멋졌을 텐데, 아니, 멋있는 독립운동가한테 이렇게 개목걸이를 걸어놔야 했을까요? 아까 김선도 개목걸이 걸었죠. 근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개목걸이 걸는데 우리한테도 이렇게 걸어요? 김원봉이 동지들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더니 이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개목걸이 걸었을까요? 아까 김선은 걸었지만 그건 일본이 걸어준 거고. 예, 네, 근데 걸었네요. 윤봉길 의사, 이봉천 의사예요. 아, 윤봉길 의사 권총도 들어야 하고 수류탄도 들어야 하고 내가 어디서 속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입에 물수 없으니까 개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근데 이 개목걸이는 실은 백범 스타일이에요. 백범 어때요? 이거 그참 기막힌 사진이지만 참 투박하게 나왔죠. 이게 백범 스타일이에요. 김원봉은 백범보다 한 세대 안에요. 김원봉만 해도 이렇게 투박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제 여학생 뭐 입학처지나 졸업했다, 뭐 취직했다. 아버지가 옷을 사준대요. 옷 사주면 좋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서 아버지가 골라주면 어떻게 돼요? 카드 주고 네가 가서 사라고 해야지. 백범은 스타일이 구리구리해요. 김원봉만 해도 한 세대 안이기 때문에 댄디보이예요. 이게 저그 공유 역사적으로 치면은 김시현이란 분인데 그렇게 멋쟁이도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 전지현한테 김원봉이 동지들 사진 한방 찍읍시다 하더니 저렇게 개목걸이 걸고 나타났어요. 근데 저 개목걸이 윤봉길 의사가 했는데, 이게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지기 직전이에요. 이건 폭탄이 터진 다음에 영상도 있어요. 터질 때 영상. 저 하다가 갑자기 화면 흔들리고 꽝 하고 뭐 우왕좌왕하고 이제 하는 영상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비 상해 침략군 사령관인데 폭탄 터져서 죽었어요. 바로 죽진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 죽었고. 이 사람이 다리를 절단했고, 뒤에 있는, 또, 여기 가려진 사람 한 명이 더 죽고,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중상을 입고 그랬죠. 일본이 상해를 점령한 직후인데, 상해 침략군 사령관이 천황생일날, 명치 천황생일날, 그, 뭐, 행사장에서 이제 터진 겁니다. 그 자가 죽고 났더니, 일본 놈들이 약이 올라서 사형을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사형이 집행된 직후입니다.
청에 맞았으면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 사형이 집행된 시간이 아침 7시 28분.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죽은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그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죽고 난 다음에는 쓰레기장에다가 묻어놨어. 쓰레기장 입구에 조선 사람들이 밟고, 아니 저 일본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그렇게 약이 올랐던 겁니다. 근데 이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느냐. 이 사람 누굽니까? 네, 백선엽입니다. 우리 수구 세력 그쪽에서 정치군사 분야에서 최고 원로로 모시고 있죠. 지금 99살, 진짜 100살인데 살아있어요. 전쟁 증거는 지금도 나온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 사람들을 기려서 백선엽 상을 주고 있고요. 세월호 사건 때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부모님들이 애들 영정 들고 KBS 찾아간 적 있죠. KBS, 편파보도, 외국보도에 항의해서. 그때 KBS 사장이 백선엽 오부작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사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백선엽이가 오냐. 백선엽의 창씨명이 시라카와 요시노리예요. 창씨 개명을 한 것만 갖고는 누굴 욕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달달 볶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 다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씨 개명을 해도 어떻게 하필이면 시라카와 요시노리입니까? 저 무슨 뜻이에요? 조선 청년 윤봉길의 폭탄에 맞아서 죽어버린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이 천황폐하에게 못다한 충성을 내가 이어서 계속하겠노라 그 뜻 아닙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 암살 영화에 나와요. 기억나세요? 이 장면? 하정우가 이제 막 총 쏘고 그 총격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화면이 바뀌죠. 암전이 됐다가 우리 잊으면 안 돼 하고 이제 오달수가 그러면서 영감이 그러면서 사라지고 우리 잊으면 안 돼 하고 화면이 바뀌어서 임시정부가 나옵니다. 해방회.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 보고 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쫙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집행이 들고 있죠. 집행이가 폼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리를 심하게 절어요. 그랬더니 그 해설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의 애국자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 폭탄이 터져갖고 주중 일본 공사인데 다리를 절단했는데 13년 뒤에 일본 외무대신이 돼서 항복문서에 조인을 하는 거예요. 미주의하면서 나가다 장군 앞에서 항복문서에 조인을 합니다. 여기 집행이 보이죠. 여기 백범 선생이 서 계시고 임시정부 광복군 장성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항복하다가는 최후의 한 발 한 발에 그 윤봉길 의사가 계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시게미스 마모로예요. 근데 한국에 시게미스가 많이 있어요. 누가 시게미스냐? 롯데가 시게미스입니다. 롯데 신격호가 시게미스예요. 제일동포 무일푼 청년이 어떻게 일본에서 재벌로 성장했을까? 그 성공 신화를 얘기할 때 늘 나오던 얘기. 요새는 롯데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발관조선 신동 같은데 늘 나오던 얘기인데, 신동에 나왔나? 어디 나왔나? 하여튼, 이제 나오던 얘기인데, 이 처삼촌이라는 거예요. 처갓집 도움을 받아서, 신격호가 그렇게 빨리 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얘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살아 돌아와서 지금 보시면 기막힐 거 아니에요. 이 단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80년이 지난 지금 거의 90년이 다 되려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 이 단상에 있었던 사람 두 명이 하나는 수구 진영의 최고 원로로 또 하나는 5대 재벌의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호균의 실제 모델이 남자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남편이 의병 나가서 죽었어. 그랬더니 자식을 키웠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아기가 이제 장가를 가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양반 땐 면을 잃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투신을 한 거예요. 안호균의 실제 모델이라고 하지만 안호균하고 공통점은 여성이고 테러리스트였다. 차이점은 안호균은 젊고 이쁜데 여기는 할머니예요.
나이가 48. 지금은 48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100년 전에는 48이면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아노균은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실패했어요. 두 번 시도했는데 두 번 다 실패했어요. 첫 번째 목표가 사이토 마코토. 3.1운동 후에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였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냐? 남정현 할머니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일이 어긋났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어긋났냐? 송학선이라는 청년이 사이토 마코토를 먼저 놀렸어요.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러니까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이 문상을 올 거 아닙니까? 그래도. 순종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 문상 왔다 가는 걸 노렸는데, 암살에서 보면 하정우가 달리는 차에 매달려서 총을 이제 바깥을 향해서 두두두두 쏘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달리는 차에 뛰어 올랐어요. 총독이 탄 걸로 추정되는 차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면은 여기가 지금도 창덕궁 주차장으로 쓰는 금호문인데, 여기 서 있는 차에 뛰어 오르면 뭐예요? 경호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가 차가 출발하니까 경호원들이 지금 이제 보면 김정은 이제 차가 움직일 때 방탄으로 그러니까 옆에서 뛰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나 봐. 그래서 차가 나오는데 이쪽에 숨어 있다가 차도 바닥에 뛰어 올라서 방탄차가 아니죠. 그때는 차 엔진 동력이 약했기 때문에 차체를 가볍게 하느라고 헝겊으로 차 있거든요. 군용차에 보면 지금도 헝겊으로 된 차도 있죠. 그 군용집 차에 보면은. 근데 그걸 두 칼로 긋고 차 뒤에 앉은 사람 두 명을 칼로 찔러서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칼을 되게 잘 쓴 양반이죠. 그 이분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안 잡혀서 전광 석화같이, 전광같이 습격해서 석화같이 빛이 났다는 이 재빠른 청년이 먼저 선빵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토 마코토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명이 다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총 쏘고 칼 뽑고 해서 범인을 나중에 간신히 체포했다는 거에서 이렇게 피신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사이토 마코토는 방에 숨어서 테러 사건이 있었으니까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다시 테러할 기회를 놓치지 못했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내가 테러를 준비했는데 그거를 의열투쟁을 준비했는데 그거를 더블 부킹이 되다니. 네, 우리 역사에 더블 부킹된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스티븐스 저격 사건인데, 우리 책에 이게 안중근 의사보다 1년 반이 빠른 거예요. 통감부의 미국인 고문인데, 미국에 도착을 했더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더니, 장인한 전명훈 의사가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 장인한 전명훈 의사가 저격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범으로 알고 있는데 공범 아니에요. 장인환이 쏜 총에 전명훈이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장인환 의사가 총을 뽑는데 저쪽에서 누가 총을 또 뽑아 병영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거는 스티븐스의 경호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쪽을 먼저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티븐스를 쏜 겁니다. 하마터면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이제 밝혀지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고 그랬지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야 미국에 한 200만이 사니까 별사람들이 다 산다 그렇게 되지만 그 당시에 어때요? 미국 땅에 몇 천만 안 살 때예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하와이 있을 때예요. 미국 본토에 뭐 200명밖에 없을 때인데 스티븐스란 차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서로 모르는 젊은 청년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나타나서 동시에 권총을 뽑을 확률은 이거 산소도 따져서 얼마나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계산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더블 부킹 사례 또 있습니다. 일본 눈매 어때요? 대단히 매섭죠. 일본 놈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체포된 직후에 이렇게 명찰 달고 찍은 거예요. 이분이 백정기 의사라고, 백구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더블 부킹된 당사자하고 같이 효창공원에 누워있어요. 백범선생 묘역에 보면 3의사 묘역으로 안중근 의사도 거기 모셔야 하는데 위에 모셔서 모셔갖고 그 윤봉길 이봉창과 백정길 의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윤봉길 의사하고 더블 부킹됐어요. 윤봉길 의사는 백범 쪽에서 보냈고 백정길 의사는 아나키스트 쪽에서 이혜용 선생 쪽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윤봉길은 성공을 한 게 뭐냐면 현장에 가까이 가려면은 비표가 있어야 돼요, 비표가. 근데 백범은 폭탄과 비표까지 구해줬는데 이형 선생은 폭탄만 줬어요. 그래서 현장에 접근을 못하고 이렇다가 나온다, 그래서 꽝 터진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죽도록 싸운 겁니다. 이 남자현 할머니가 그 한 5, 6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번 61세가 돼서 누굴 잡으려고 했냐면 무또 전권이라고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일본의 전권 대사라는 얘기예요. 관동군 사령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관동군 사령관이 전권 대사를 겸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 통이 크죠. 조선에서는 총독, 만주에서는 관동군 사령관. 각각 제일 센 일본 놈을 겨냥을 했어요. 그런데 분하게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밀정이 밀고 했어요. 일정이 뭐라고 밀고 했냐면, 야, 할머니가 접근할 텐데 할머니를 유심히 봐라. 야, 할머니를 나는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저 할머니는 특별하다. 왼손을 보면 된다. 왼손에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중근에서 그 유명한 도장 있죠? 낙관. 손도장 찍은 거 보면 손가락이 없잖아요. 저 할머니는 두 손가락이 없어요. 단지를 여러 번 한 거예요. 아, 무서운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잡히고 났더니 어때요? 백정규 의사 약간 눈빛처럼. 목숨을 걸고 나갔는데 잡혔어. 이 할머니가 잡혔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을미의병 때 남편이 죽었거든요. 그때 죽은 남편의 피 묻은 속옷을 받쳐 입고 갔어. 나를 보면서 남편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런데 실패했으니 얼마나 분해요. 곡괴를 끊었습니다. 근데 단식을 하는 게 요즘 단식을 하면은 뭐 소금은 물론이고 저 효소까지 먹죠. 그러니까 효소 먹고 단식하니까 나도 단식을 해봤는데 다 쎄했는데 싱싱해요. 단식했는데 기운 빠지질 않아요. 효소 먹었더니. 그런데 이때는 이 할머니는 정말 그 옛날에 단식하던 분은 소금도 안 먹었어요. 물만 먹고 했어요. 그런데 소금만 먹으면 이게 염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래 못 갑니다. 일본 놈들이 그 며칠 이제 할머니가 워낙 또 나이도 많고 쓰러지니까 송장 치르기 싫다고 보석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그 아까 품 안에 안겨 있던 아기, 그 아기가 낳은 아들, 그래서 임종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은 유관순 이사가 여성 독립운동가로 제일 유명하지만 해방될 때는 남자현이에요. 이게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가 요새는 이상해졌지만 동아일보가 역대 만든 특집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거라고 제가 꼽는 겁니다. 해방되고 첫 번째 3.1절에 뭘 했냐면 여성 독립운동가를 갖고 한 면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성독립운동가 그 15,000명 중에서 300명도 서원받은 사람이 300명도 안 되는데 저때 그래도 독립 나라가 독립되는데 여성들의 역할도 중요했다. 그래서 여성독립운동가도 한 면을 만들 때 제일 크게 쓴 게 남자현 할머니 얘기입니다. 그 남자현을 밀고 온 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놈이 암살에 나와요. 암살이 그래서 재밌어요. 바로 이정재입니다. 이정재가 이제 여러 명을 합쳐서 만든 캐릭터인데 그 중에서 이정재 이 법정에서 했었던 이 행동 있죠? 이거는 실제 사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수많은 독립운동자를 학살하고 투옥하는 악행을 저지른 이정형이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 여긴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입니다. 이정형이가. 그래서 그 법정에서 소란 피운 대사를 그대로 앞부분에 갖다 쓴 거예요. 나는 평생을 독립운동밖에 한 게 없는데 공산주의자들의 투검의 주장 때문에 나를 재밌었는데 실제 대사도 무죄 받고 나왔습니다. 무죄 받고 나와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총 맞아 죽은 게 아니고. 그 이정형이가 쓴 책이 대동정론이에요. 대동신문사에서 나왔는데 이정형이가 대동신문사 사장입니다. 대동신문은 어떤 신문이냐? 해방 공간에서 최악의 가짜뉴스 진원지예요. 그때는 조선일보가 아니에요. 그때는 조선일보는 착했어요. 중간에 갔어요. 저 대동신문이 지금으로 치면은 조선일보 플러스 중편 개쓰레기 같은 신문인데 거기 사장이에요. 거기 사장. 무죄 받고 나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우리 저 우리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정재가 무죄 받고 나왔더니
어디선가 안호균과 명호가 나타나서 이점저점 쏴죽이죠. 이게 우리가 통쾌해서 그렇지 실은 이게 역사 왜곡입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역사 왜곡이죠. 다만 우리 나도 보고 통쾌해서 그 문제 제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실은 역사하고는 너무나 달라진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영화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현실은 어떻게 됐어요? 무죄받고 풀려난 이정재가 안호균과 명호를 찾아내서 죽이죠. 안호균과 명호뿐이에요? 태풍 선생까지 잡아 죽이죠. 우리는요, 친일파 청산에 그냥 실패한 게 아니에요. 뭐,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하면 얼마든지 재수 삼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자고 외치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친일파한테 거꾸로 처단당한 거예요. 역청산을 당했어요. 그 역청산의 과정이란 게 뭡니까? 친일파들을 이제 잡아 가두는 거예요. 잡아 가두는데 반민특위 만들었어요. 반민특위를 만들 때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그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친일파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야, 반민특위 그냥 두면 안 되지. 자, 어떻게 할까? 자, 어떻게 하지? 살인청법자를 고용합니다. 암살의 하정우 캐릭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실제 살인청법자가. 근데 그 이 살인청법자가 하정우도 어때요? 돈을 받고 죽이려고 해서 숙소파한테는 총도 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안홍균과 이 팀이 애국자란 걸 알고서 살인청구업자가 그러면 안 되지. 돈 받았으면 죽여줘야 하는데 살인청구업자로서의 직업윤리를 배반하고 안호균 편에서 싸우다가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 편에서 싸우다가 자기 목숨을 던지죠. 그렇게 됐는데 이 살인청구업자도 그렇게 됐어요. 친일파들이 저 빨갱이니까 죽여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국민당 우파 그쪽 그 테러단체 쪽에 관계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 시절부터 중국에서 알던 사람들 우리 조선인 동료 친구들이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아, 저 꼴통 보수 어? 너무 답답해서 미친 완고한 민족주의자라고 했던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빨갱이냐 그러더니 아 이게 나한테 이걸 의뢰하는 사람들이 우파라서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친일파였구나 그걸 깨닫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동의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여기서도 이정재 초기 좋잖아요 백범을 의심한다는 거 알고 어떻게 했어요? 빈총인 거 알고서 딱 갔다가 어떻게 저를 의심하십니까? 하고 빵빵빵 쇼쇼쇼 했잖아요. 여기서도 쇼를 했어요. 나를 의심한다고. 그래서 혈서를 써갔습니다. 혈서를 써갔는데 진짜 손가락을 자른 게 아니고 닭피를 찍어서 혈서를 써가고 붕대를 감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놈들이 붕대 풀어보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가짜 혈서란 걸 알았을 텐데 아 동지를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 저 백정 아 백 아 갑자기 백정태였나 백 그 테러리스트가 친일파들을 속은 거예요. 야 내가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한 명 한 명 처리하냐? 한 명 한 명 처리하면 안 된다. 이거는 나한테 수류탄하고 기관총을 다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들 모아서 38선 지체를 가는 걸로 꾸며갖고 38선에 가서 거기서 집단 월북하려는 걸 내가 다 물설시킨 걸로 해놓을게. 그거 좋겠다 해서 폭탄도 주고 명단도 더 줬죠. 그래서 사건을 키워갖고 그걸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노독수리가 잡혀간 거예요. 이 김원봉을 모욕했던 노독수리가. 근데 이게 노독수리예요. 그 앞에서 잡혀가는 걸 앞에서 찍은 겁니다. 근데 기가 팍 죽었죠. 근데 이건 보면 어때요? 이게 노독수리인데 몇 달 만에 기가 팍 썩었죠. 반민특위가 그새 깨진 거예요. 친일파를 갖고 이제 하려다가 이게 말썽이 나니까 살인청법자를 동원해서 그 살인청법자는 그러고 경찰한테 이거 고발하고 경찰한테 잡혀간 게 역사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례예요. 아마도 피살당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후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노독수리 이제 잡혀있는 상태에서 친일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반민특위 계속 활동하게 둘 수는 없고 어떡하냐 할 수 없다. 살인청법자 동원하는 게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지. 그래, 우리가 직접 하자. 근데 야 우리가 반민특위를 치면은 국회가 가만 안 있을 텐데. 반민특위 국회에서 만들었잖아요. 국회가 가만 안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친일파도 어떻게 했을까요? 친일파들요 목숨 걸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보시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의 제일 유명한 어록이죠. 그거 내가 볼 때는 친일파들한테 해준 얘기예요. 우리가 똘똘 뭉치면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일파들이 똘똘 뭉쳐서 국회를 먼저 칩니다. 국회를 밤에 특위를 치면 국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니까 국회를 먼저 쳐요. 그게 바로 유명한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 사건의 주역이 김원봉의 어릴 적 친구인 김학수고. 그러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반민특위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민특위를 치고 난 다음에 3주일 후에 백범을 암살시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이에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역공. 49년 5월부터 6월에 일어나니. 그리고 1년 뒤에 전쟁이 한 38선 전역에서 본격화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4월 혁명의 그 주역인 김주열의 시신이죠. 여기가 왜 이렇게 됐냐면 최수탄이 눈에 박힌 거예요. 아니, 어떤 놈이 했냐. 마산경찰서 경비주인 박정표란 놈이 최수탄을 정면에서 쐈고 시신을 바다에다 유기했어요. 이 놈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놈이길래 이딴 짓을 했는가. 당시 신문이나 뭐 재판 기록에 안 나서 따로 찾아봤더니 반민특위 재판 기록에 박정표라고 이름이 나와요.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악질 헌병이에요. 근데 반민특위에서 무죄 받고 나왔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누가 시나리오를 쓰는데, 명필름에서 시나리오상을 공모했어요. 근데 이걸 시나리오를 했는데 내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으면, 야, 이거 아무리 영화지만 좀 너무한다. 아무리 영화라도 그렇지, 좀 말이 되지. 이게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구성이 너무 자기적이다. 친일파를 고발하겠다는 문제의식은 좋으나, 아, 이건 아니지. 너무 뻥이 심해. 하고 떨어뜨렸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이제, 또 그 90년대 초반까지 우리 영화가 힘을 받지 못할 때, 지금은 그래도 헐리우드에 맞서서 살아있는 몇 안 되는 나라죠. 그런데 우리 영화가 60, 70년대는 거미열도 있고, 뭐 한참, 그래서 힘을 못 썼는데, 그때 했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왜 우리 영화가 힘을 못 쓰느냐. 현실이 영화보다 더 극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